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 주로 바다란 공간은 되게 위험하고 거칠고 가까이 하면 곤란한. 우리나라는 사실 뭐 반도지만 위에가 또 이렇게 막혀 있으니 거의 이제 섬 가깝잖아요. 섬이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 바다가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예, 삼면이 바다죠. 삼면이 바다니까 다 네. 바다의 중요성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장보고 이야기 좀 나오고 인순신 장군 이야기 좀 나오고 네. 그리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앞바다까지 이 네덜란드 배들이 와가지고 싹쓸이를 해갑니다. 싹쓸이를 해가니까 아, 열받죠. 예, 열받죠. 영국 해군이 영국군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래가지고 야 바다도 주인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가 돌아왔다. 3%에 돌아온 최준영 박사의 바다 이야기. 오늘부터 우리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최준영 박사님을 다시 우리 3%TV에 모시게 됐습니다. 다시 오신 거예요? 네? 다시 오신 거예요? 직업원연구소 어쩌고. 아무래도 직업원연구소는 계속 이제 잘 키워나가고 계시고 지구의 70%가 바다 아닙니까? 아. 네. 직업원의 70% 바다인데 기업 직업원연구소를 물적 분할하셨구나. 그래서 또 우리 3%TV에서도 이 정말 보석 같은 컨텐츠를 또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네. 최준영 박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많은 팬분들이 너무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니 직업원연구소 잘하고 있는데 예, 3프로TV에서 안 넘어오세요. 이 담을 안 넘어오세요 보면. 안 넘어오세요. 아. 네, 그래서 그분들 데리러 예, 오셨군요. 좀 모시고 가려고 아, 저 여기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아. 이제 오늘 나왔습니다. 사나이. 네, 여기서 예. 이제 팬들 쭉 꼬셔갖고 삐릴리 하면서 이제 가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바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네. 바다 이야기를 갑자기 네. 바다 이야기 뭐 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긴 합니다. 제가 바다 사실 저 바다 배 잘 못 타요. 배멀미가 좀 있어가지고 아, 예, 몇 번 타보면 영 힘들더라고요. 네. 예.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냐라고 배경을 약간 말씀드리면. 한 제가 몇 달 전에 신문에다가 뭐 칼럼을 한번 기고한 적이 있어요. 네. 이 우리나라 해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항모 이거 좀 너무 성급하다. 여러 가지를 좀 잘 고려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고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기고하고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났는데 한 달쯤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저희 회사 분한테. 네. 해군에서 좀 보자 그런다. 해군에서요? 네. 그거야 그 말 조심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게 말입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약속 장소로 떨레떨레 이제 나갔죠. 그래서 대충 예상하기로는 한 중령님이나 한 대령님 정도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몇 마디 이제 하실 줄 알고. 말 조심해라 당신. 네, 갔는데 그 영어로 말하면 이제 어드미럴이죠. 이제 보면은. 제독? 제독님. 제독님께서 탁 앉아 계신 거예요 보면은. 스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병역 특례로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경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이렇게 덤덤한 편인데 대한민국 남자라고 그 순간 찰나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경례를 때려야 되나? 그치. 아, 그치.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기 좀 어색하고. 예, 별 예, 이렇게 예, 제복 입고 오셨던가요? 예, 제복 입고 이제 오신 분이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한 시간 정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도 해주시고 필요성 뭐 그래서 저도 납득할 건 납득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뭐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쳤는데 쭉 마무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더 힘을 키우고 네. 현재의 이 경제력에 걸맞는 역할을 하려면 결국 이 땅을 벗어나서 뭔가 밖으로 나가는 역할들이 중요한데 그 선봉에 서야 되는 것은 결국 해군이고 그러려면 우리 사회가 바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바다에 대해서 친숙하고 어떻게 보면은 바다를 땅처럼 편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어야
뭐 좁게는 당장의 우리 해군, 넓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세상 바다에 대한 이야기들은 참 적어요. 그리고 우리 속담에서도 물가에 가지 마라 빠져 죽는다. 주로 바다란 공간은 되게 위험하고 거칠고 가까이 하면은 곤란한. 그러니까 취직이 안 돼요, 취업이 잘 안 돼요라고 이야기해도 바다와 관련된 업종은 사람이 없어요. 뭐 힘은 좀 들지만 그래도 임금도 괜찮아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도 좀 고무거리지만 특히 부모님들 세대는 극력 거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마침 기회가 돼서 이참에 이제 바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짬 날 때마다 좀 해봐야겠다.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3프로 TV 쪽에서 뭔가 새로운 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이럴 때 한번 해서 제가 제동님께 저 혼자 약속한 거지만 나름대로 약속한 걸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 그 스타가 무서워죠. 우리나라는 사실 뭐 반도지만 위에가 또 이렇게 막혀 있으니 거의 이제 섬 가깝잖아요. 섬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바다가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더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예, 삼면이 바다죠. 삼면이 바다니까 다 바다의 중요성,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장보고 이야기 좀 나오고 인순신 장군 이야기 좀 나오고 그리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치. 그리고 그나마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예, 이쪽에 관해서 그래도 좀 이제 저변이 좀 넓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서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 바다가 이제 뭐 바라만 보는 대상이 아니고 조금씩 이제 체험의 대상으로 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다. 그래서 이 갈 길이 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다라는 동네는 우리 육지에서 쓰는 문법이 잘 통하지 않는 그렇죠. 뭔가 좀 다른 동네다 보니까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그거와 관련되는 뭐 역사, 산업 뭐 이런 쪽 이야기들을 한번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다에 대한 모든 것. 바다 하면 All about sea. 네. 근데 바다에 대해서는 딱 생각난 단어들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슨 뭐 오션과 씨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바다에서는 해리 쓰나요, 그죠? 그렇죠. 거리를 해리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단위부터 다르잖아요. 육지에서 네. 육지에선 뭐 당연히 킬로미터 또는 뭐 미국 친구들 이야기 들어봐도 마일. 대충 이제 알아먹잖아요. 네. 뭐 미터, 피트. 뭐 이런데 갑자기 바다에서는 이제 해리, 속도는 노트, 이거부터 이제 되게 헷갈리는 거죠. 아 그렇죠. 단위가 다르니까. 단위가 달리니까. 해리가 몇 미터예요? 해리가 해리라는 단어는 이게 한자일까요, 영어일까요? 한자겠죠. 한자죠. 가끔 이게 이제 해리가 영어인 줄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해리 이름처럼. 예. 아 해리 그런 거. 바다죠. 바다 해자에다가 우리가 심리 할 때 맞습니다. 그쵸? 바다에서는 네. 리다 이 말인데 노티칼 마일인데 정확하게 미터법으로 따지면 1852m예요. 1852. 예. 되게 애매하죠. 1852m. 1리가 1해리. 1해리가. 예. 아니 뭐 1600이면 1600이고 1800은 1800인데 되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네요. 뭔가 다른 단위가 있네요. 딱 떨어지는 뭔가. 그렇죠. 단위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다른 단위로 하면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야드거든요. 야드. 예, 우리가 이제 야구장에 가보면 투수 저기 마운드에서부터 포수까지가 18.44m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네. 되게 이상하잖아요, 단위가. 18m면 18m고 20m면 네. 20m지 왜 18.44m냐? 라고 하는데 야드로 하면 딱 20야드예요. 아, 예, 딱 떨어지는 그런 야드로 거거든요. 야드로 딱 쟀구나. 예. 마라톤은 그러니까 뭘까? 42.19. 마라톤은 또 이거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뭐 딱 떨어지는. 그래서 이 해리라는 것들은 네. 우리가 이제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제 경도 위도 할 때 도 있잖아요. 1도, 2도, 3도 네, 이렇게 네, 나잖아요. 네. 그 도의 밑에 단위가 1분이죠. 1분. 예, 1분에 해당하는 거리예요. 아, 그러니까 도를 60으로 나누면 이제 예, 분인데 예, 고 1분에 하나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아, 그 1분에 해당되는 거리가 1. 예. 1852m. 1850m. 그래서 지구가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찌그러져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지방에서는 1861m. 예. 적도에서는 1843m. 조금 차이가 나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네. 위도 45도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정한 거죠 보면은. 이야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랑스가 이제 정의를 했어요. 프랑스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1906년부터 프랑스 해군이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1929년에 이제 국제 수로 회의라는 회의에서 그래 다 이 단위를 쓰자 바다에서는 해리로 가자.
네, 이렇게 하면서 승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1954년, 네. 영국은 1970년부터 이 단위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아, 1해리. 예. 그래서 뭐 그 전에는 네. 뭐 여러 가지 단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패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해리라는 단어를 쓰고 그럼 거리를 해리라고 그러면은 이제 속도 노트 노트라고 그러죠. 보면 우리 비행기 탈 때도 이제 보면은 뭐 시속으로도 표시되지만 노트로도 표시되잖아요. 이제 맨 노트 이렇게 표시되는데 노트는 뭐 쉬워요. 1해리를 1시간에 달리면 이제 1해리죠. 아, 1노트. 그렇죠. 1노트가. 1해리를 1시간에 달리면 1노트. 예. 그래서 1해리 1노트는 시속 1.852km죠. 아. 예. 쉽게 생각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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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느리네요. 1.852km예요? 옛날에 노졌던 그렇죠.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해리를 달리는 속도니까. 근데 이게 이제 노트가 영어로 보면 그거잖아요. KNOT니까 매듭이란 말이죠. 매듭. 매듭. 네. 매듭. 예. 네. 네. 그러니까 이 왜 매듭이란 그 단어가 갑자기 속도로 속도의 단위로 쓰였냐면은 옛날 배들은 밧줄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 모양도 쓰는데 그 밧줄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묶어. 예, 예, 매듭을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선장이 야 속도 좀 재봐. 그러면 이제 옆에다 모래시계 딱 엎어놓고 던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듭 하나 나가고 매듭 두 개 나가고 매듭 세 개 나가고 이래가지고 총 달린 시간에다가 매듭 몇 개가 나갔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속도는 매듭 몇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노트가 그럴 일인 줄 모르니까 보고가 잘 안 되니까 선장이 야 매듭 해가지고 매듭만 세워 그럼 그렇죠. 그랬구나. 아, 예. 아, 이게 정확하게 이게 또 카운트하기도 뭐 카운트하기도 바다에 쉽고 뭐 없으니까. 예,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이게 스쳐 지나가면은 네. 하나 둘 셋 할 수도 있고 네. 뭐 종을 매달아 놓을 수도 있죠. 지나가면 하나씩 치고 갈 수 있게. 그러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밧줄 쓰시는 분도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어릴 때 새끼 꼬던 추억 있는 분도 이제 많이 이제 나이 드셨지만 네. 이 사실 옛날 범선 시대에는 이 밧줄, 매듭 이런 것들이 이제 배에선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제일 익숙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래 맞아 이런 거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 참고 사항으로 이제 좌우선이라는 것도 아시죠? 좌우선? 좌우선. 우리 지구학 할 때 옛날에 배웠던 그렇죠. 건데. 근데 이 좌우선이라는 게 이제 지구를 한 바퀴 삥 도는 네. 이제 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원하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보면은 좌우선. 좌우선. 예, 좌우선. 좌우선 뭐였지? 이름은 이게 아는데. 한자인데 이제 네. 아들 자자예요 자자가. 네. 아들 자자인데 아들 자자에 북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자는 낫 오자니까 이제 남쪽을 가리키는 거고. 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선이다 이 말이에요 보면은. 아. 예, 그래서 1m는 이 좌우선을 4만 분의 1로 나눠가지고 1m를 정한 거죠 처음에. 아, 북극하고 남극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서 뒤로 돌아오니까 이제 원이죠. 한 바퀴 돌면. 예, 그게 좌우선이고. 아, 그럼 그 좌우선은 지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도는 걸까요? 그죠?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제 가상의 완벽한 구라고 생각을 하고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좌우선을 재가지고 여기서 이제 적절한 미터법을 만들자. 아.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적당히 끄는 단위가 이제 1m가 되는 거죠. 보면 프랑스 사람들이 나름 낭만적으로 만들었네. 그 그러니까 전까지는 뭐 누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뚝 길이, 뭐 누구 발 크기, 뭐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과학적 단위로 가겠다 해서 만든 게 이제 미터법이죠. 아, 그래서 지구의 한 바퀴가 뭐 대충 네. 4만 킬로미터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좀 신기한데 그게 이런 원리입니다. 보면 아 그럼 그거를 쪼갠 게 미터예요? 예, 그걸 쪼갠 4만, 게 미터. 4만 분의 1미터. 뭐 그렇죠. 미터, 4만 분의 1.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이 정도를 쪼개서 딱 떨어지는 단위로 만들자라고 해서 쓰는 게 이제 미터의 유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는 이제 해리와 노트 네. 뭐 이런 단위들을 쓴다 정도로 이제 오늘 상식 수준에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우리는 국경 그러면 땅에는 딱 금고놨으니까 알기 편하잖아요. 국경선 특히나 대한민국 남성들은 대부분 뭐 155마일 철책선 뭐 이런 이야기 되게 익숙하잖아요. 딱 보여요 국경이 어딘지. 근데 바다는 국경이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그 육지로부터 어디까지 좀 떨어진 데를 이렇게 대충 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일정 거리만큼을 이제 그 국경이라고 해서 영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되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잖아요. 영해도 있고 접속 수역도 있고. 배타적 경제 수역도 아, 있고 네. 이게 다 알듯 말듯 영해가 알든 제일 강하게 내가 저 보호받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일 거기는 거. 이제 땅과 동일한 땅과 무조건 내 거. 무조건 내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영해가 어떻게 보면 영토처럼 활용되는 이제 영토가 되는 바다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영해라는 것들을 정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영국, 네덜란드가 등장을 하는데 이웃 나라죠 거기 한국과 일본처럼. 뭐 전통의 라이벌이죠. 원래 이제 치열하게 싸우다가 영국이 앞서 나가면서 영국이 대제국을 이제 건설을 했는데 17세기 이제 영국 앞바다에서 당시 이제 네덜란드 어선들은 이제 청어 뭐 여러 가지 생선잡이를 해서 큰 돈을 벌고 있었죠. 그래서 영국 앞바다까지 이 네덜란드 배들이 와가지고 싹쓸이를 해갑니다. 싹쓸이를 해가니까 아, 열받죠. 예, 열받죠. 영국 해군이 영국군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래가지고 야 바다도 주인이 있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17세기 초반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등장을 해요. 네.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1609년에 이제 그로티우스라는 이제 학자가 이 해양 자유론, 바다는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다. 아, 네 거 내 거 없다. 네 거 내 거 없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냥 마냥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당시 포르투갈이 이제 이만큼 이제 영해가 자기 바다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를 이제 반박하는 이제 논리로서 했는데 지금 봐도 되게 신박한 여러 가지 증거를 대서 네. 잘 증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635년에 이제 이 영국의 존 셀던이라는 사람이 네. 아니 뭐 그렇긴 하지만 큰 바다는 그렇지만 그 앞바다는 그 나라가 정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해양 폐쇄론 그 일부 땅은 땅처럼 바다도 다 영토가 있어. 근데 그 영토는 하염없이 넓을 수는 없어. 라는 정도의 개념을 이제 들고 나와서 두 개가 이제 대립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이제 네덜란드 해군을 격파하고 힘이 세지니까 네. 영국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입장을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영해는 그래 우리가 자기가 말을 꺼내놨으니까 영해를 인정을 해줄게. 인정을 해주지만 최대한 좁아야 돼. 왜냐하면 영국 해군이 자유롭게 이제 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3해리 정도를 이제 인정을 합니다. 3해리. 그러니까 이제 18 곱하기 3이니까 5.4km 정도 되는 거죠. 빤히 보이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영국이 이제 인정하는 이유가 뭐 물고기도 물고기지만 이제 관세, 밀수, 밀항 이런 걸 단속하려면 그걸 땅에서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보면 앞바다에서 미리 바다에서 막아야지. 뭐 불법 행위하고 있으면 예, 뻔히 앞에서 불법 행위하고 있는데 그걸 놔둘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 한 3해리 정도는 그 나라 관할 걸로 하자라고 해서 영국이 이제 3해리를 이야기를 하니까 19세기에 그럼 미국도 그래 우리도 3해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은 3해리는 좀 좁은데 그래가지고 4해리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랬더니 러시아는 야 째째하게 그 3, 4가 뭐냐 두 자리는 돼야지 그래가지고 10. 12해리 아, 3 곱하기 4해요? 예, 뭐 대충 그런 식의 3, 4, 12처럼 예. 그래서 이제 그 해군력이 좀 약한 나라들은 영해를 넓혀잡고 싶어 했고 해군력이 강한 나라들은 좀 좁혀서 많이 누비고 다녀야 되니까 예 이렇게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3해리를 주장하다가 이제 1988년에 12해리로 영해를 넓혔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12해리 아 국룰이에요 그게?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합의되는 네. 뭐 국룰이라기보다는 세계룰이죠 이제 보면 아 세계룰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영해는 12해리다 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 12해리 이렇게 정했어. 근데 12해리 바로 옆에서 이제 밀수하려는 놈들 있으면 뭐, 그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우리 바다에 들어왔던 놈들을 쫓아가려고 막 했는데 12해리를 딱 벗어나 버렸어. 못 잡아. 그러면 이제 용용 죽겠지 하고 그냥 놔줘야 돼?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접속 수역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접속 수역. 예, 수역. 바다의 구역인데 접속. 딱 붙어 있는 거죠. 네. 영해랑 붙어 있는 바다에 대해서 다시 12해리를 접속 수역이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예, 이 12해리는 영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배들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밀수, 밀항 또는 이제 뭐 범죄 수색, 뭐 추적. 그러니까 네네네. 막 좀 아까처럼 이제 밀수선을 막 쫓아가다가 넘어갔을 때 접속 수역까지는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 예. 근데 이제 그 이 접속 수역이라는 게 생기게 된 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밀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딱 도망가 버렸는데 밀수선들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쫓아가다 보니까 처음에 3해리니까 금방 벗어나는 거예요. 네. 쫓아가서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그래서 영국이 막 주장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19세기 예, 이 밀수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이 잘 안 되는 이야기지만 네. 미국이 19세기 때는 농업 국가였잖아요. 아. 농업 국가였다 보니까 각종 공산품을 수입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밀수꾼들이 모여와가지고 네. 팔아요. 근데 당시에 세금은 제일 큰 게 관세였거든요. 관세. 예, 관세였기 때문에 이 밀수를 막는 게 이제 되게 큰 일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관세법 보면 되게 무섭습니다.
뭐 한 번 잘못 걸리면 10년 이상 형은 뭐 아주 우습게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영국이 이제 미국이 이 뭐 밀수, 그다음에 20세기 들어선 금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접속 수역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짝짝꿍이 되면서 1924년에 처음에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네. 한 시간 동안 쫓아가는 건 인정해 주죠, 우리. 영해에서 벗어나서. 예. 그러다 야 시간이 뭐냐? 배가 빨라지면 그럼 하염없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1982년에 유엔 해양법 이제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영해 12해리. 접속 수역 12해리를 이제 긋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나라의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정력이 잘 미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있습니다. 이건 좀 넓지 않아요? 이건 넓죠. 보통 네. 이제 200해리 정도 맞아, 됩니다. 200해리. 예, 200해리. 그래서 200해리면은 까마득하게 멀죠. 네. 뭐 200이면은 되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변하고 200해리를 그을 때가 별로 없어요. 남쪽으로 보면 일본이랑 닿고 서쪽으로 보면 중국하고 닿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서로 이제 정해야 돼요. 네. 약속을 정해야 되는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 지역에서는 물고기 함부로 못 잡어. 그래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언한 나라에 뭐 허가를 받아서 입어료를 내든 뭐 쿼터를 받아서 들어가든 그렇게 해야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 배타적 경제 수역 이렇게 뭐 그게 당연한 거지라고 지금은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되게 좀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영해도 아닌데 왜 저런 걸 정했지? 200킬이라는 거. 그리고 200킬이라는 거를 정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물고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뭐 석유 이런 것들은 캘 수 있지만 배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아 예 그래요, 좋아요 우리 물고기만 잡으면 돼요, 밑에 석유만 캐면 돼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점점 이제 변하잖아요. 이제 저거 완전 내 것도 다 됐으면 좋겠는데 200캐리까지가 네. 내 영예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처음 만든 거는 좀 의외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예, 미국은 지금도 그래요. 이제 자유의 항행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저기 미국이랑 계속 중국이랑 이제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중국이 이제 자기들 영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영해 인정 안 해. 그리고 배 쓱 지나가고 아, 남중국해 뭐 이런데 예, 예. 네. 사실 뭐 미국 해군은 이 중국하고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영해랑 일본 영해에 대해서도 가끔 이제 자유의 항행 작전을 하곤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그으면은 너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영해가 네. 이 해안선이 복잡해지면은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는 이렇게 직선으로 긋거든요. 네. 직선으로 긋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랑 일본 해군이 일본이 영해를 너무 직선으로 많이 건넜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군함들이 이제 스쳐 지나갑니다 보면은 예, 아슬아슬한 동네를 그렇죠. 근데 뭐 우리는 뭐 별 문제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왜 미국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걸 만들었냐면은 1945년에 트루먼 대통령이 네? 이 대륙붕에 관한 새로운 권리와 수산 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트루먼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이 트루먼 선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산주의를 이제 우리가 맞서겠다라는 선언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대륙붕에 관한 선언인데 네?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자 공해 맞아 그러니까 영해 아니야 공해인데 그 땅 밑에 있는 바다 바다 밑에 있는 그 바다 그리고 그 바다 밑에 있는 땅의 더 밑에는 지하 여기는 우리가 관할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연어 때문에 그랬고요. 연어. 네. 원래 이 알래스카 주변 지역은 지금도 이제 연어들이 많이 돌아오잖아요. 네. 이 지역에 와서 연어를 많이 잡아가던 배가 일본 배들이었어요. 알래스카까지 가서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45년에 이제 일단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네. 일본 애들이 다시 여기 와가지고 또 깔짝대는 꼴은 못 보겠다. 여러 가지 아예 그냥 이미 후드를 패놓은 상태에서 대못을 받아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다시는 일본 배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영업하지 못하게 이 물고기를 보호하려면 우리가 한 200해리 정도까지는 우리 걸로 하겠다. 그 밑에 물고기들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석유 때문에 그랬어요. 석유? 아, 석유가 나오는 바다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이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1940년대부터 이제 석유를 막 찾다 보니까 바다 밑에도 석유가 있다라는 예.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다 밑에 이제 석유를 이제 파러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잠깐만 이걸 연방이랑 이야기해야 돼? 주랑 이야기를 해야 돼?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연방에 가면 또 하염없이 도장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 석유 메이저들이 이제 주 정부를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주 정부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저기 밑에 석유 파서 제가 많이 내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허가권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래 지금도 우리 석유 많이 나서 돈 잘 버는데 바다 밑에도 석유가 있으면 더 좋지. 그래가지고 이제 텍사스
루이지애나, 뭐 미시시피, 캘리포니아 이런 주들이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 3해리까지는 영해니까 이거 영토니까 이건 연방이 관리하는 거 맞아. 당시 미국이 3해리를 선언했으니까. 네. 근데 그거 넘어가서 있는 것들은 우리 주정부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을 이제 합니다 보면.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연방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골치가 아픈 거죠. 저런 식으로 계속하면은 이게 도대체 주하고 연방 정부 영토는 이만큼인데 주 영토가 그럼 저기까지요? 이게 뭔가 이제 헷갈린다 이거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아예 200해리까지는 몽땅 다 연방 정부 관할. 네. 주 정부 너희들이 딴소리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확 눌러놓은 거죠 이제 보면.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법률도 아니고 그냥 선언이에요. 선언, 행정명령. 대통령 오더로 해가지고 주 주장들을 싹 무력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의회에서 이제 이런 거 관련 투표가 나오면 우리 나 거부권 행사할 거야. 만들어봐도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이제 배타적 경제 저기 뭐야 배타적 경제 수역 EEG라는 걸 이제 만든 거죠. 미국이 만든 거예요. 예, 미국이 만들었어요. 근데 미국이 만들어두고 나니까 미국 바로 옆 동네 아래 동네. 멕시코. 네. 멕시코가 당시 이제 미국이랑 이제 어업 협정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체결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저걸 했어? 보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보면 이만큼 우리 땅이래. 예. 그래 가지고 바로 발빠르게 10월 같은 해 45년 10월 29일 날 멕시코가 200해리를 또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멕시코가 하니까 아르헨티나도 하고요. 칠레도 하고. 그래서 중남미 국가들이 너도나도 다 200해리를 선언을 해요. 칠레가 제일 개이득이네. 그렇죠. 길잖아요, 보면은. 해변 따라서 막 엄청 나뉘는 거예요, 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남미 국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200해리를 막 주장을 하니까 이 미국으로서는 이제 갑자기 당혹스러운 거예요. 아 잠깐만 이거 나만 그으려고 한 건지 니들까지 다 그으라고 한 건 아니야 보면 이 자식들아 보면은.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입장에서 아 너도 걷는데 우리도 왜 못 걷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난처하니까 1958년에 이제 유엔을 동원합니다. 네. 유엔이 1958년에 그래 그러면 전 세계 통용될 수 있는 해양법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한 80개 나라를 모아가지고 스위스 네. 제네바에서 이제 해양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륙붕이란 뭔가, 영해 및 접속 수역은 어떻게 되고, 공해는 어떤 거고, 뭐 그 다음에 생물 자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영해를 3해리로 할지, 6해리로 할지, 12해리로 할지를 싸우다가 이게 이제 무산이 돼요. 네. 무산이 돼가지고 결국은 1960년을 거치고 1982년까지 오랜 시간을 논의를 거쳐가지고 1982년에 유엔 해양법이라는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됩니다. 협약이죠. 각 국가들이 정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세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영해는 12해리, 접속 수역 12해리, 경제적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은 200해리 이렇게 정하게 됐는데 재밌는 거는 처음에 이 배타적 그 경제 수역을 이야기한 미국은 해양법 조약을 조인을 거부합니다. 아니 자기들이 하자고 했는데? 예, 네, 거부해요.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마음에 안 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심해적 광물, 그러니까 예. 공해상에 예. 누구의 땅, 누구의 바다도 아닌 공해상 저 깊은 바다에 자원이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지하 자원들이 있는데 이거를 캐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가서 캐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것도 뭔가 국제적인 룰에 따라 가지고 관리 감독을 받고 허락을 받아서 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장이 이제 엇갈린 거죠 보면은. 200해리 바깥에 있는 심해죠. 그렇습니다 보면. 예. 그래서 원래는 뭐 이 미국 정도 되는 나라만 이제 기술력이 있으니까 네. 뭐 기술이 있으면 알아서 캐지라고 했는데 1976년에 이제 지중해에 있는 몰타, 몰타의 이제 총리가 이제 유엔 연설에서 이거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거는 인류의 공동 유산이지 어떤 나라가 먼저 기술 있다고 다 캐가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막 합니다. 몰타가. 예, 몰타가.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제3세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수결 원칙으로 이제 밀어붙입니다. 네. 그러면은 밀어붙여가지고 유엔 해양법 조약에 공해상의 자원은 인류 공동 유산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발끈해가지고 나 안 해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1983년 3월달에 레이건 대통령이 독자적 해양 정책을 발표합니다. 비슷해요. 유엔 해양법이랑 비슷합니다. 네. 200해리도 인정하고 200해리는 그래서 미국 본토뿐만 아니고 푸에르토리코, 뭐 괌, 사이판 이런 데까지도 다 적용을 한다. 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대륙붕 200해리까지 이제 가고 네.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해전은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다. 우리는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미국은 엉거주춤한 상태로 일단은 봉합이 돼 있는데 뭐 그 심해조까지 가서 뭘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타당한 게 과연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남한은 있습니다만 네. 글쎄요 이게 미래에도 과연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을지 이제 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고요. 예전에 예. 대륙붕 관련해서 예. 항상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거기 뭐 망간 단계가 많다고 네네. 그게 뭐 엄청난 자원인 것처럼 배웠는데 예.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망간 단계로 뭐 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망간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광물질들이 해저에서 네. 이렇게 침적이 돼가지고 바닷속에 네.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쭉 경단처럼 네.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그걸 쪼개보면 망간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광물질들이 그 안에 이제 복합적으로 녹아 있어요 보면은 순도도 꽤 높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예. 왜 그거 안, 요즘 쓰는 거예요 그거를? 잘 개발해요? 그거를 싸게 꺼낼 수 있으면 쓰죠. 근데 그게 심해져요, 심해져. 매우 깊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바닷속에서 이렇게 뭘 하나 꺼내는 것들은 땅에서 꺼내는 거하고 단위가 달라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큼 이 육지에서 광물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꺼내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이제 언젠가는 쓸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여러 가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동해상에서도 이제 보면은 뭐 불타는 얼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액상에 가스, 이제 드라이 아이스처럼 돼 있는 가스가 이제 이렇게 드라이아이스처럼 돼 있는 것들 풀치면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자원들은 있어요. 알고는 있습니다만 캐내기에는 좀 도움이 비용이 너무 안 맞고 예. 비용 드니까.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전 세계가 이제 다 이제 선언을 했죠 이제 보면. 저는 자원, 그다음에 광물 자원, 광물 자원, 대륙붕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다 하고 나니까 전 세계에서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가장 넓은 나라 어디일까요? 가장 넓은 나라, 나라 경제 수역이 넓은 예. 나라 면적 기준으로 그렇죠. 배타적 경제 수역 각 나라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 땅에서부터 200캐리 이렇게 쭉 긋고 일본도 이렇게 쭉 긋고 이렇게 해보면 칠레도 이제 긋고 하면 칠레도 넓은데 오스트레일리아 아니 캐나다 아니면 만약에 영연방을 하나로 보면 영연방 당연히 그렇겠죠. 예 한 나라로 나라로 예. 호주 호주가 땅이 크니까 아, 러시아인가? 러시아. 아, 좀 전에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한 게 그 호주예요. 아 오스트리아셨어요? 설마 내륙국 오스트리아를 말씀하신 건 아닐 것이고. 아. 보통 이 문제를 내면 대부분들이 틀리세요. 뭐 전혀 뜻밖의 나라예요. 전혀 다 잘 익숙한 나라인데 설마 하는 나라예요. 프랑스. 프랑스? 네. 프랑스가 왜? 프랑스가 태평양상에 보면은 올망졸망한 그 아직도 식민지들 다 유지하잖아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식민지들. 그러니까 영국은 모든 식민지를 다 쫙 하고 영연방으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네. 프랑스는 이제 알제리 막 치열하게 정말 수십만 명 죽이고 막 죽고 죽이고 처절하게 싸우다가 결국 독립시켜준 다음에 네. 육지에 있는 것들은 다 포기했지만 바다는 끝까지 다 뭉켜지고 있어. 지금도. 프랑스가. 프랑스가. 그래서 태평양상에 여러 점처럼 남태평양에 보면은 프랑스 영토들이 있죠. 이제 보면은. 예. 아 그래서 프랑스 1위예요. 그것들은 200캐리. 거기서 전마다 200캐리예요. 그래서 200캐리를 이렇게 긋다 보면 프랑스가 그 주변 나라도 없으니까 겹칠 것도 없으니까 그냥 200캐리 원으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이게 이제 가장 넓은 나라가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을. 그래서 프랑스가 은근 해양 강국이고요. 그런 큰 바다를 이제 순시하면서 또 나름대로 경제적 이득을 지켜야 되니까 네네. 다른 나라하고는 좀 독특한 개념으로 이제 군함도 만들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배타적 경제 수역 한번 찾아보시던 아니면 자료 화면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꽤 넓어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옛날서부터 전략적으로 태평양 상의 섬들을 일본이 이렇게 이 19세기 때부터 자기들 영토로 만들려고 노력들을 해왔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영토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일본 본토랑 그 네 개 섬 말고도 그렇죠. 본토에 있는 섬 말고도 태평양상으로 쭉 내려가는 지금도 예. 일본 소유예요. 일본 소유입니다. 마샬 제도나 뭐 이런 쪽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찾아보면 이렇게 포도송이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 저건 아닌데 싶은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막 자기들은 이제 원래 바다 원래 섬이었는데 이게 쓸려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200 우리 거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는 이제 있어요. 아 뭐 하나 있으면 그냥 반지름 200캐리짜리 하나 생기는 거죠. 원이 생기는 예.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나라든 다 그런 노력들은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우리는 해외 뭐 대양으로 나가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소홀한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있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사실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
거기서는 네. 물고기 잡으면 그 나라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 거고요. 이제 허가를 받지 않고 잡으면 이제 혼나죠. 배가 납포되고 막대한 벌금을 물고 영해는 아닌데 200캐리 200캐리까지는 그래서 200캐리에 들어가서 배가 그냥 내가 지나가는 건 상관없죠. 괜찮은데 거기서 뭘 하면 안 돼. 물고기를 잡겠다 그러면은 내가 쿼터를 신청하든지 돈 내고 아니면 내가 잡은 만큼 돈을 내고 가져오든지. 네네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독도 근처에는 독도하고 일본의 맨 서쪽에 있는 섬하고 그 사이를 그냥 반으로 나눈 겁니까? 지금 독도와 관련되는 사항은 거기가 되게 좀 애매한 이제 사항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업협정을 체결을 이제 한 상태고 별도로 예 어업협정에서 중간 수역을 설정을 했는데 거기 독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업이니까 물 밑에 있는 예. 그것만 이제 결정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되는데 그래도 기분이 좀 찜찜한 거는 사실 사실인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뭐 독도 문제도 있고요 이런 또 나가다 보면은 지금은 잊혀진 존재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10년 내로 또 우리나라를 시끌벅적하게 만들 이제 제7강구 영화도 있었죠 제7강구 네네 네 7강구 문제도 상당히 이 해양법하고 어울리는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네.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안성기 하지원 주연의 제7강구 얘기도 다음에 한번 어떻게 기억을 다시죠 신기해요 해주실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한 바다 이야기 여러분 뭐 무슨 핑크고래 나오고 이런 거 혹시 기대하셨다면 정말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그거 아니고요 우린 정말 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준영 박사님의 흥미로운 바다 이야기 또 다음 네.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렇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